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 학부장과 언어병력 전공주임을 맡고 있는 이은경입니다. 네, 한림대학교는 2001년에 처음으로 학부생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 15주년이 접어들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우리 학교는 우리 분야에, 그러니까 언어병력과 청각학 분야에서 명실공히 최고의 학부임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언어병력과 청각학, 이렇게 두 개의 전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을 모집할 때에는 언어청각학부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1학년에 들어와서는 언어병력과 청각학의 두 개 전공의 기초를 배우게 됩니다. 1학년 말에 들어가면 학생들은 그 각각의 적성이나 소질에 맞춰서 언어병력 또는 청각학으로 전공을 선택하게 되고요. 2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언어병력과 청각학으로 전공을 나누어서 그 이후의 과정은 이제 각기 독립적으로 그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한림대학교에는 그 복수 전공과 또는 부전공 제도가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열심히 하고자 한다면 언어병력과 청각학 두 개의 전공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언어병력은 언어재활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언어재활사는 국가고시를 통해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 한림대학교 언어병력 전공에서는 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과정들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어서 학생들이 졸업한 이후에 국가고시를 응시하거나 그 이후에 또 졸업 이후에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받는 데 무리가 없도록 충실하게 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어재활사가 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실습 교육과정을 매우 강조하고 있고 그런 실습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언어재활 관찰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실습 교육을 시작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실습 교과목을 마련해서 학생들이 그런 실습 교육을 좀 최대한 잘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림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부생들이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실습 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종 여러 개의 개별 언어 치료 실습실과 그룹 언어 치료 실습실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성 분석실과 같은 그런 특수화된 그런 실습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성 분석실에는 각종 음성 분석 프로그램이나 그런 해부 교육 재료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 학부 학생들은 쉽게 접하기 힘든 그런 여러 가지 그 교육 프로그램들을 학생들이 직접 만져보고 또 실습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한림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임상 실습 지도에서 소그룹과 개별 지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의 임상 실습 지도를 위해서 그 이론은 물론이거니와 그 임상 경험을 충분하게 갖춘 여러분의 임상 감독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 임상 감독자께서는 학생들에게 일일이 소그룹이나 개별 지도 형식으로 각 학생에게 1대1로 맞춤형의 그 실습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4학년까지 그러한 모든 이론 수업과 실습 교육을 마치게 되면 그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보통 국가고시는 그 4학년 말, 그러니까 보통 12월에 치르게 되는데요. 그 국가고시에 합격을 하면 졸업과 더불어 언어재활사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언어재활사는 최근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서 향후 전망 있는 직업군으로 여러 번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사실과 마찬가지로 저희 학교에서도 저희 언어병력 전공은 그 취업률이 높은 상위학과로 항상 손꼽히고 있습니다. 보통 학부를 마치면 개인 언어치료 취업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외에도 종합병원이나 개인병원 같은 병원 또는 복지관, 학교나 어린이집 이러한 다양한 곳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그 노인성으로 인한 여러 의사소통 장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노인들은 삼킴 장애와 같이 그 언어
재활사가 전문으로 하는 영역에서의 문제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인들을 위한 언어 재활사가 매우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림대학교는 보통 이제 학부를 마치고 언어 재활사로 그 취업하는 그런 진로도 있지만 이후에 대학원 진학을 통해서 보다 전문화된 그런 언어 재활사가 되기 위한 진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계속 학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진로도 모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언어 재활사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학문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도 매우 큰 도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 그 지금 제가 많이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그 한림대학교 언어병리학에 지원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언어재활사라는 그런 전문화된 직업을 갖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문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지원을 부탁드립니다.